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골프 이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딱 새로운 장소에 나왔는데 이 프로님과 함께 오늘 좀 레슨을 해볼까 합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수지에서 이제 실내 골프 연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시합을 간간히 뛰고 있는 조진영 프로라고 합니다. 제가 조진영 프로님을 언제 봤죠? 우리 언제부터 알고 있었지? 한 11년? 그렇게 2017년? 오래됐어요? 네. 그렇구나. 네. 아, 네,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이였고 제가 이제 용인으로 이사 오면서 되게 가까워졌는데 사실 오늘 처음 왔어요. 네. 네. 뭐 여하튼 지금 이곳은 이제 죽전 골프홀릭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직접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사장님이면서 프로님이시고 오늘과 이제 다음 영상으로 2탄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좀 알고 있는 좀 골프 지식을 제가 쏙쏙쏙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100m 이내를 효과적으로 네.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사실 100m 이내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로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연습도 많이 하고 뭔가 버디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가장 이 확률이 높은 딱 그 거리인 것 같은데 그쵸. 네, 여러분들 오늘 한번 네, 좋은 팁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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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은 드라이버를 기가 막히게 치고 백 안쪽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미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랑 프로들이랑 차이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백 이내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치느냐 이제 그렇지 못하느냐인데 우선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백 이내를 잘 치기 위해서는 이 손에 로테이션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손에 로테이션. 아, 그쵸. 네. 이제 이게 로테이션이 들어가시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한 방씩 이제 뻑샷이 나와요. 뻑 맞아가지고 막 한 20m 넘어가는. 더 나가는 거. 그쵸. 더 나가는 그런 샷이 나오고. 그리고 뻑샷이 싫어서 클럽 페이스를 인위적으로 열면서 컨트롤을 해요. 그러면은 한 뭐 20m씩 짧아버리고 이런 샷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런 샷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뻑샷이 나오는 이유는 손의 로테이션이 너무 강해서인데 그 로테이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백스윙이 일단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백스윙에서 만약에 이런 손목의 로테이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임팩트 구간에서도 당연히 되돌아오면서 로테이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미스가 발생이 되시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 일단은 손목의 로테이션을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손은 그냥 이렇게 위로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런 로테이션이 아닌 위로만. 그래서 손의 로테이션을 없이 손목을 돌리지 않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셨으면은 맞고 나갈 때도 이런 손목의 로테이션이 없이 그냥 내 몸을 중심으로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바디턴 스윙 같은 느낌. 아, 아니면? 정답이죠. 맞죠? 네. 그래서 손의 로테이션이 없고 몸으로 로테이션을 진행을 하시면은 조금 더 정확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스피네이션이 없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오류 때문에 이제 거리의 편차가 많아지냐면은 임팩트 때 이제 순간적인 힘이 많이 들어가세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가까운 거리를 치는 분야이고 부드럽게 쳐도 되는 분야인데 이런 어프로치나 긴 어프로치나 임팩트 공 앞에서는 때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간의 스피드는 증가하겠지만 그래도 어프로치는 조금 더 일정한 속도로 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정한 속도로 치시는 것과 손의 로테이션이 많이 없이 그래서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뭐 공을 끼고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나 뭐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공을 끼고 스윙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손목에 돌아가는 느낌을 느끼지 않고 어느 정도 비슷한 속도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좀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이제 이거를 할 때 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이 공이 떨어지지 않게끔 주의하시는 게 그게 좋고요. 이 공을 끼고 스윙 진행을 하시다 보면 손목이 돌아가는 움직임이나 순간적으로 처지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걸로 멀리 치는 것보다 좀 일정한 스피드와 손에 이런 로테이션을 없애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은 백이내를 효과적으로 칠 수가 있으시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로테이션을 없이 하라고 하면은 또 네.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있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고만 가시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야 될지. 왜 로테이션 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그냥 이렇게 밀기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몸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네. 네. 자, 이제 로테이션은 없애야 되는데 코킹은 필요해요. 코킹은 뭐냐면은 이렇게 위로 꺾이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 좌우측에 로테이션은 없어도 위로 꺾이는 이런 구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도 몸을 중심으로 움직여도 약간의 이런 위로 꺾이는 이런 느낌은 있어야 되고, 팔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중심으로 가도 아예 손의 움직임이 없이 가는 것보다는 몸을 중심으로 가셔도 손이 이렇게 위쪽으로 꺾이는 이런 느낌은 좀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몸이랑 이 손과의 간격은 어쨌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밀고만 가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밀고 다니시면 이런 공을 끼고 있을 때 아마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손이 돌아갈 때나 돌아갈 때나 아니면 그냥 밀고 나가실 때가 아주 그냥 불편하게 빠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공간 확보를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동작 하나랑 네. 잘한 동작 하나 좀 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티가 안 나면 어떡해요? 일단은 오류 동작을 하나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좀 많이 이제 이런 쪽으로 미스를 했었던 오류 동작인데요. 이제 손에 약간의 로테이션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좀 손목으로 좀 돌려치는 이렇게 좀 돌려치는 네네네. 자주 나오는 좀 동작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의 로테이션이 없이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들어가서 일단은 뭐 100m 이내는 뭐 이 두 가지만 해결을 하셔도 이제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일단 많이 쳐봐야 돼요. 보통 연습장에 가면은 드라이버부터 꺼내서 계속 드라이버만 치다가 그냥 가시는 맞아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뭐 파3라든지 일단은 이 웨지랑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저는 가끔 얘랑 잠도 잡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가까운 사이를 네, 유지하고 있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멀리 나가는 것도 멀리 나가는 건데 좀 거리가 안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이 웨지 같은 경우 로프트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이 플립돼서 맞게 되면 그냥 공이 위로만 뿡 하고 뜨고 거리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아, 너무 싫죠, 그거. 네, 그래서 지금 조진영 프로님 알려주신 것처럼 뭔가 로테이션이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하면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방지가 될 것 같네요. 네,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한번 해봐요. 저도 사실 이렇게 치거든요. 나가서 한번 봐야겠는데요. 네, 저도 한번 해봐요. 그래갖고 이정민 프로가 너는 왜 피니쉬를 하면 그 타이거 우즈처럼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라 왜 이러고 있냐고 맨날 나도 몰라요 왜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의 위치를 좀 일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공의 위치를 연습장에서는 똑같이 두는데 필드에 나가면은 아무래도 이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공 위치를 막 왼발에 왔다 오른발에 왔다 이러다 보니까 좀 일정한 거리감을 맞추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의 위치도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나는 네. 사실 바디턴, 약간 바디턴 스윙 느낌인 거잖아요. 아, 이거를 네, 일단 한번 쳐보시고. 네. 나 무섭다. 어떡해요? 아, 원래대로 쳐볼까요? 네, 원래대로 쳐보시죠. 저는 이렇게 칩니다. 잘 치네요. 저는 이렇게 칩니다. 근데 그쵸, 나도 이렇게 로테이션을 확 감는 느낌은 네. 아닌데 어쨌든 좀 여기가 이렇게 확 이렇게 말리는 느낌. 이거를 있어요. 이제 공을 끼고 한번 쳐보세요. 공을 끼고 팔 사이에. 무서운데? 네. 이렇게 껴요? 네, 공을 끼고 가요? 천천히 치셔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치셔도 돼요. 이런 느낌인가요? 네, 네, 그쵸. 그럼 손 쓰는 게 좀 불편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빠르게 안 치셔도 됩니다. 빠르게 안 치셔도 됩니다. 이 맞는 거예요, 저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칠 때 떨어지실 거예요, 공이. 그리고 지금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 오른팔이 느껴지는 이 압력 값이 조금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쌩크 날 것 같지? 아, 괜찮아요. 제체예요. 아, 웃긴다. 오, 무서워. 이렇게 빠지시면 좋죠. 예, 네, 클럽이.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리딩 엣지로 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죠. 크게 못 들겠어요, 백스윙. 천천히 치셔도 돼요. 오. 그렇죠. 지금 맞는 건가요? 아, 이거 이 연습하면 테이크어웨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도움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반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돌아가서 맨날 네. 이거 루틴으로 맨날 네. 엄청 하거든요. 잘 들어갔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프로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지금 제가 해보니까 이 공에 어드레스 때 딱 이 팔의 압력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하는 동안 스윙을 하는 동안 이 압력값이 변하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손이 돌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했을 때 이 공에 딱 들어가는 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100m 이내 샷에서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이게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좀 바디턴 스윙 느낌 아닌가? 나는 암스윙인데 이건 바디턴 스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찌됐든 조금 이 작은 스윙 그리고 홀에 접근해야 되는 이런 클럽들은 관절의 움직임이 많아지면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내가 이 100m 이내에서 좀 미스가 많이 나고 거리감 조절을 하는 게 어려웠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네. 네. 좋은 시간 해주셔서.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2탄에서 또 뵐게요. 네. 안녕!